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. 지난 4일 입사 7개월 차의 사회 초년생이 자동문 정비 업무 도중 사망했습니다.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사망한 김용균 씨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말이죠. 사람만 바뀌고 구조는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. 이대로 두고 봐야 할까요? 취준생 간신히 탈출해서 바라던 회사에 들어갔는데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턱 놓여지다니요. 여론이 분노로 들끓었기 때문일까요?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.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. 보호받는 노동자의 범위는 넓히고 기업의 처벌은 강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. 기존 법은 보호 대상자를 근로자로 한정했다면 이젠 노무를 제공하는 자, 즉 이전에 보호받지 못했던 택배원, 배달 종사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.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기업의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되었고요.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5년 이내 다시 발생하면 형의 50%를 가중하는 조항도 신설되는 등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엿보입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. 이 정도로는 노동자들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. 도급을 금지한 업종의 범위가 좁아서 발전, 정비 등 포함되지 않은 분야가 많고 최고 형량은 높였지만 최소 형량이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요. 그러면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은 하도급 계약관계를 포함한 모든 회사와 협력업체는 노동자 사고 책임의 주체가 된다라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. 우리와 달리 책임을 물을 때 원청인 기업과 이를 수주받은 하도급 회사를 구분짓지 않죠.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. 사고가 심각한 경우에는 징벌적 벌금의 상한선이 없어요. 일례로 2011년엔 한 기업이 약 55억 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죠. 그 결과 사망자 비율도 이만큼 감소했어요. 그래서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2,000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기업살인법 취지를 포함한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살인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고 부담스럽다. 어떤 기업이 일부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겠냐라며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안전하고 정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지켜보자고요. 우리 얘기잖아요.